안녕하세요. 겉은 우락부락하고 울퉁불퉁하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되게 촉촉하고 말랑한 바게트빵 같은 남자 조각을 하는 김원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출품한 작품은 곰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. 왜 곰남이냐면 곰인형처럼 겉은 되게 곰이 좀 무섭잖아요. 근데 그 곰인형은 되게 포근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추울 때 껴안으면 따뜻하고 그런 남자를 이제 곰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옆에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은 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온 탈북 여성입니다. 그래서 이 탈북 여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적응하고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이제 겪어 나가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. 근데 이 남자가 성심성의껏 모든 걸다 도와주고 정말 진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그런 커플입니다. 이두 커플은 지금 오두산 이 전망대에서 북한 여성이 이제 고향 쪽을 갈수 없으니까 바라보면서 둘이 데이트하면서 그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이 남자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공감해주는 아주 희망적이고 그리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. 그 특별한 컨셉은 다큐멘터리 TV에서 보니까 북에서 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의 사진을 이제 홀대했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숙청당하고 어떤 뭐 탄광으로 끌려가고 이런 인권 탄압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. 그럴 때마다 북한 사람들은 좀 가족들과의 어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몰래 내려오고 그런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자유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되는지 그걸 이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빨리 어떤 이런 폭력이라든가 탄압이라든가 어떤 모든 어떤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하루빨리 모두 다 누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미래 우리 2세들도 그렇고 3세들도 그렇고 계속 어떤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여기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파주 쪽으로 작업실을 옮기다 보니까 와보니까 정말 바로 코앞이 북한이더라고요. 저는 그냥 강풍경 멋있다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북한이더라고요. 망원경을 보니까 와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정말 단절이 돼서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런 게 정말 그 여기 와보지 않으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역사적이고 굉장히 뜻깊은 곳에서 이런 어떤 전시를, 좋은 전시를 해서 저는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이런 좋은 전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김정은이라고 오해 말아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